장혁 씨, 천호진 선수, 김성호 씨 있죠. 네. 추리링 패션으로 오셨는데 아주 눈에 띄었어요.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주가 자기가 이제 자작고 간 거를 했는데 너무 뭐 떨리는 나머지 작은 거를 한 병을 싸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반을 다 피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깔깔대고 사람들 다 웃었고요. 김범수 씨가 하이라이트였죠. 님과 함께를 해주셨어요. 정말 그 반응은 너무 폭발적이었고 지성 씨는 본인이 노래를 하셨어요. 그래서 보영 씨가 굉장히 감동하더라고요. 어떤 노래일까요? 노래 잘 부르시죠. 두 사람이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우연히 흘러나왔다던 그 노래. 앞으로도 두 분 앞에 늘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 저는 이보영 씨께 지금처럼만 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점수 따서 좋은 남편으로 해주시고요. 앞으로 뭐 살려서 좋은 일만 있는지 알겠지만 서로 다 행복하게 잘 이겨내면서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구혜선 씨 음주 축가에 뭐 이보영 씨 뽀뽀 댄스까지 쳤다는데 네, 재밌었겠네요. 참 뭐든지 저희는 모르는 그 뒷얘기가 네.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원래 그 연애도 이렇게 뭔가 몰래 아슬아슬하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슬 씨? 네, 이번 주 몰래 연애 시끄럽습니다. 한 커플은 인정, 한 커플은 친한 우정 사이라고 하는데요. 목격된 화면에서 진실 찾아보시죠. 지난주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네 사람이 있습니다. 같은 날 연달아 불거진 열애설의 주인공들. 걸그룹의 멤버와 가요계 선배라는 공통점까지 있지만 열애설에 대하는 자세는 정반대였습니다. 사람한테 다 터졌죠. 먼저 딱 봐도 연인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사진의 주인공 티아라의 소연과 최근 정글에서 활약 중인 클릭비의 오정혁 씨입니다. 지난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데이트 중인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열애 사실이 알려졌죠. 오랜 커플답지 않게 여전히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뭐 오정혁 씨는 소연 씨가 귀여운지 뭐 볼을 쓰다듬기도 하고 또 소연 씨는 그런 오정혁 씨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하면서 스킨십도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긍정은 하신 거죠? 뭐 사실 그쵸. 예쁘게 오랫동안 잘 만나고 있었죠. 그날 지인들이랑 천일 이제 뭐 삼겹살 파티 뭐 그런 식으로 지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사진 찍혔다고 하더라고요. 오정혁 씨도 소속사를 통해 3년 넘게 교제를 해왔다고 알렸는데요. 사실 소연 씨가 데뷔 전부터 정혁 씨의 팬이었다고 해요. 지난 2010년 한 방송에서 그 사실을 밝혔고 방송이 나간 이틀 뒤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니 대단한 인연이죠. 필승! 정혁 씨가 군에 가 있는 동안에도 소연 씨는 SNS에 마음을 표현하며 고무시 잘 챙겨 신고 기다렸답니다. 정혁 씨와 소연 씨는 시원하게 열애를 인정하면서 네티즌들한테 응원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. 반면 같은 날 열애설이나 최자 씨와 설리 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비교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같은 날 공개된 사진이죠. 서울숲 근처를 산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는데요. 바로 FX의 막내 20살 설리와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씨입니다. 두 사람의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뭐 인터넷 매체에 제보가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커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양측은 소속사를 통해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이나믹 듀오의 소속사를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자 씨와 설리 씨는 네, 친한 선후배 사이시고요. 그 이상에 대한 인터넷 절대 없는 걸로 네, 알려드립니다.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 올라오고 신발이 같은 것까지 거론되며 열애설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았죠. 심지어 3년 전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예언한 것 같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게다가 한 방송에서 설리가 한 말도 거론됐는데요. 남자친구 생기면 네. 어디 가고 싶어요? 뭐 해보고 싶어요? 산책 그런 거? 아, 해, 괜찮아. 사진 찍히면 어떡해. 이렇게 산책하는 영상이 찍혔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반응입니다. 그 손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었고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. 네. 양측을 믿기 위해선 좀 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예, 근래 이게 열애 중인 분들을 보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. 옛날하고 정말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래서 뭐 요즘 여성분들 이렇게 네. 아래 위로 폭넓게 네네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. 네. 그쵸, 지영씨.